경조리 1800m 8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제15회 코리안 더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김용근 기수의 드림타워가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1번 드림타워, 그 뒤를 5번 이동국 기수의 천은이 따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4번 김혜선 기수의 돌풍질주가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2위 자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1번, 14번, 5번 3마리 앞서면서 1코너 이어서 2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김용근 기수의 드림타워, 2위와의 간격은 2마신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2위권 14번 돌풍질주와 5번 천은이 구성하고 있고, 그 뒤를 9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 다시 12번 아베 기수의 필립이 따르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14마리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김용근 기수의 드림타워입니다. 경주 중반까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1번 드림타워, 그 뒤를 2마신 정도 뒤쳐져서 추격하고 있는 14번 김혜선 기수의 돌풍질주와 안쪽 5번 이동국 기수의 천은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조금씩 좁히고 있습니다. 3번 조성곤 기수의 그랜드 특급, 조성곤 기수 경주 중반 승부수를 빼드는 것 같습니다. 그 뒤 12번 아베 기수의 필립도 선두권과 거리차 많이 좁혀놓고 있습니다. 1번, 3번, 12번, 14번, 5번으로 순위가 바뀌면서 3코너에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1번 김용근 기수의 드림타워, 선두를 위협하는 말은 3번 조성곤 기수의 그랜드 특급과 12번 아베 기수의 필립, 안쪽 5번 이동국 기수의 천은입니다. 4마리 중 3마리가 부산에서 올라온 말들입니다. 이제 4코너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김용근 기수의 드림타워, 그 뒤 12번 아베 기수의 필립, 안쪽에선 3번 조성곤 기수의 그랜드 특급, 5번 이동국 기수의 천은에 이어서 11번 문세영 기수의 지금 이스간 외곽에선 4번 최시대 기수의 경부대로가 등장합니다. 결승 직선주로 바깥쪽 4번 최시대 기수의 경부대로, 마일을 거머쥐었던 경부대로가 이제 2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승선 남아 250m 정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최시대 기수의 경부대로입니다. 안쪽 1번 김용근 기수의 드림타워 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최시대 기수의 경부대로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결승선 남아 150m 정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가고 있는 1번 11번 문세영 기수 지금 이 순간 11번, 그리고 바깥쪽에 다가서고 있는 13번 4번의 대결입니다. 11번 4번 1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2000m 3관의 마지막 경주, 농림산 식품부 장검의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선 1번 이상혁 기수의 초원여제가 앞서 나온 듯했습니다만 2번 코스키 기수의 원더풀람에 선두를 뺏어냅니다. 그러나 선두권이 상당히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13번 오경환 기수의 통제사, 그 가운데로 12번 최규준 기수의 힘찬 질주, 안쪽 5번 김혜선 기수의 내장산 등 치열한 선두 격전 끝에 1코너 중반 선두로 부상하는 말은 오경환 기수의 13번 통제사입니다. 1코너 이어서 2코너 선두로 돌고 있습니다. 2위와의 간격은 2마씩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13번, 5번, 12번, 2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어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서울대표 오경환 기수의 13번 통제사,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이제 14마리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13번 오경환 기수의 통제사를 위협하는 말, 5번 김혜선 기수의 내장산, 그러나 바깥쪽 12번 최규준 기수의 힘찬 질주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3번, 12번, 5번 3마리 말의 3파전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고, 그 뒤를 11번 문세영 기수의 지금 이 순간과 안쪽 2번 코스케 기수의 원더풀 남해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최규준 기수의 힘찬 질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2위와의 간격을 1마신 정도로 벌려가고 있는 12번 최규준 기수의 힘찬 질주, 바깥쪽 5번 김혜선 기수의 내장산이 2위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12번, 5번 다시 한번 맞붙고, 바깥쪽 4번 구영준 기수의 명운제왕 경주 중반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을 돌고 있습니다. 12번, 5번, 4번, 13번, 11번, 10번, 14번, 안쪽 2번, 그 뒤를 3번 등이 따르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최규준 기수의 힘찬 질주, 그러나 선두를 위협하는 말 5번 김혜선 기수의 내장산, 12번, 5번, 안쪽 13번, 그 뒤를 11번, 2번, 4번, 14번까지 따르면서 결승 직선으로 승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4번 구영준 기수의 명운제왕과 14번 쉘렉토 기수의 노벨폭풍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선 11번 5번 두 마리만 맞붙었습니다. 11번 문세영 기수의 지금 이 순간 결승 직선으로 접어들면서 경주 한복판 공략하며 선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문세영 기수의 11번 지금 이 순간, 그 뒤를 추격하는 말 5번 9번 두 마리의 바깥쪽에서는 8번 조성곤 기수의 라이징 글로리가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거리 50m 선두 규칙의 11번 문세영 기수의 지금 이 순간 11번이 선두입니다. 11번 8번 9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2300m 제32회 그랑프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구른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이 한복판에서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3번 서승훈 선수의 스마트 문학이 안쪽으로 진로를 옮기면서 선두인 9번 벌마의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9번, 13번, 1번, 2번 4마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외곽에서 15번 신영철 선수의 마리 대물이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 9번과 맞붙기 시작하는 15번 신영철 선수의 마리 대물,
9번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이 선두, 15번 신영철 선수의 말이 대물이 2위입니다. 9번, 15번, 13번 이렇게 세 마리 말이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1코너 이어서 2코너에 진입합니다. 선두 부산에서 올라온 유현명 선수의 9번 벌마의 꿈 안쪽에서 1마신 앞서고 있고, 15번 신영철 선수의 말이 대물 차분하게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3번, 1번, 2번, 8번 등이 따르면서 2코너 중반 빠져나와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현명 선수의 9번 벌마의 꿈 안쪽에서 좋은 전개 펼쳐가고 있습니다. 15번 신영철 선수의 말이 대물 역시 차분하게 선두인 9번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을 추격합니다. 간격은 머리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9번, 15번 두 마리 말에 안쪽 13번 서승훈 선수의 스마티 문학, 바깥쪽에서 도전하는 8번 홀랜드 선수의 천지불패, 그 가운데로 2번 후지희 선수의 감동의 바다, 작년 그랑프리 우승말인 2번 감동의 바다가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 9번 유영면 선수의 벌마의 꿈, 여전히 2위는 15번 신영철 선수의 말이 대물입니다. 9번, 15번, 8번, 13번, 2번 등이 뭉쳐 달리면서 이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빠져나가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9번, 15번, 8번, 13번, 2번 순으로 순이 이어지고 있고, 그 뒤를 12번 이찬호 선수의 물안개가 따르면서 선두권과 중위권 상당히 두텁습니다. 3코너 이어서 4코너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9번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 2위권과의 간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2위권은 여전히 15번, 8번, 그리고 2번, 13번, 6번 등이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다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 안쪽에서 2마신 앞서갑니다. 9번, 8번, 15번, 그리고 외곽에서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가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9번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 선두 위태로 씁니다. 한복판을 공략하는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 빼어난 발걸음 보여주면서 2위권 가격은 3마신 4마신까지 벌리면서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입니다. 결승선전만 100m 지점 단독 선두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선두 6번 그 뒤를 파고들고 있는 그 뒤를 유현명 선수 6번이 앞서면서 결승선 1위로 통과합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있네요. 안녕, 잘 있었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대상경주 제37회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4번마 심플라이프, 바깥쪽에서 11번마 피닉스선 좋은 출발입니다. 11번마 피닉스선과 안쪽에 4번마 심플라이프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바깥쪽에 자리 잡았던 8번마 골든게이트와 9번마 심장의 고동이 나란히 2, 3위 추격하면서 선두마인 11번마 피닉스선과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11번마 피닉스선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9번마 심장의 고동 거리차를 반마신까지 좁혀오고 있고, 안쪽 3위는 3번마 명품축제, 4위는 4번마 심플라이프, 5위는 8번마 골든게이트,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1위부터 5위까지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두는 11번마 피닉스선 4분의 3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9번마 심장의 고동, 3위는 8번마 골든게이트와 안쪽에 3번마 명품축제, 4번마 심플라이프 3마리가 팽팽한 3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앞선 2마리 11번마 피닉스선과 9번마 심장의 고동 그 뒤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서는 2번마 88 비토리와 6번마 초인마가 각각 6, 7위권 추격을 합니다. 선두권 5마리 먼저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11번마 피닉스선, 바깥쪽 2위는 9번마 심장의 고동, 1, 2위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만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머리차로 접근하는 9번마 심장의 고동입니다. 9번마 심장의 고동 4코너 들어서면서 바깥쪽 머리차로 오히려 앞섭니다만 안쪽에 만만치 않은 11번마 피닉스선 안쪽 선두자리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9번마 심장의 고동이 먼저 앞서 나옵니다. 9번마 심장의 고동 직선주로 안쪽에서 약 2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권에서는 3번마 명품축제와 8번마 골든게이트 두 마리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9번마 심장의 고동 안쪽에서 약 2마신 3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는 9번마 심장의 고동과 박태종 지수입니다. 2위권에서는 3번마 명품축제와 1번마 불의 고리가 바깥쪽 빠르게 따라붙습니다만 9번마 심장의 고동 이번 경주 단독 선두의 2위는 1번마 불의 고리, 3위는 2번마 88 빅토리, 9번마 심장의 고동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경주리 1400m 제7경주 제23회 HRI 트로피 특별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1번마 심장의 고동, 2번마 해우 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는 2번마 해우가 약 1마신 2마신 정도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0번마 초인마가 거리쳐 좁히면서 반마신까지 좁혀옵니다. 3위는 7번마 님의 향기가 한가운데 추격합니다. 바깥쪽 말들 10번마 초인마 강세를 보이면서 안쪽에 2번마 해우와 팽팽한 선두권 접전. 3위는 7번마 님의 향기 4위로 추격하는 말 8번마 러닝복스 5위는 1번마 심장의 고동이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3코너 접어들면서 5마리가 앞서십니다. 그중 2번마 해우 안쪽에서 1마신 단독 선두입니다. 바깥쪽 2위는 10번마 초인마 3위는 1번마 심장의 고동 안쪽에서 추격을 합니다. 4위는 8번마 러닝복스가 모습 보이면서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초반 선두 4코너 중반까지 지켜내고 있는 2번마 해우 바깥쪽에서는 10번마 초인마가 기회를 노리고 안쪽에서는 1번마 심장의 고동이 올라옵니다. 3마리 앞서면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2번마 해우 직선주로 계속해서 2마신 2마신 단독 선두입니다만 바깥쪽에 1번마 심장의 고동이 도전합니다. 1번마 심장의 고동 거리차를 좁힙니다.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는 1번마 심장의 고동과 문세영 지수 바깥쪽에서 1마신 2마신 단독 선두입니다. 1번마 심장의 고동 안쪽 2위는 2번마 해우 3위는 10번마 초인마가 모습을 보입니다만 제23회 HRI 톨핏 특별경주 1번마 심장의 고동과 문세영 기수에게 돌아갑니다. 1번마 심장의 고동 단독 선두 2위는 2번마 해우입니다. HRI 톨핏 특별경주 1번마 심장의 고동 직전 대상경주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 경주 1200m 제9경주 2020년 첫 대상경주 세바의 세계일보의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마 컴플리트 수입 좋은 출발입니다. 바깥쪽에는 4번마 도끼블레이드 두 마리가 앞서고 3번마 가온체프 한 가운데 파고들면서 2, 3위권 선두마인 2번마 컴플리트 수입 뒤를 추격합니다. 2번마 컴플리트 수입과 1마신의 거리차 3번마 가온체프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3번마 신의 명령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4번마 도끼블레이드도 3, 4위권 추격합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선두는 2번마 컴플리트 수입 2위는 3번마 가온챔프 따라붙습니다. 거리차는 1마신 3위는 4번마 도끼블레이드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11번마 라운매직과 13번마 신의 명령 두 마리가 4, 5위권 따라붙습니다.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입니다. 2번마 컴플리트 수입 직선주로 1마신 앞서면서 선두입니다. 2위는 3번마 가온챔프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4번마 도끼블레이드 2, 3위권 모습 보입니다. 12번마 심장의 고동도 안쪽에서 추격을 합니다. 바깥쪽 4번마 도끼블레이드 안토니오 기수 4번마 도끼블레이드가 바깥쪽 반마신 앞섭니다. 안쪽에 3번마 가온체프 만만치 않습니다. 12번마 심장의 고동도 올라옵니다. 종반 3마리의 3파전 안쪽에 12번 바깥쪽에 4번이 모습을 보입니다. 12번마 심장의 고동 안쪽에서 먼저 결승선 통과한 듯 보입니다. 2020년 첫 대상경주 12번마 심장의 고동과 박태종 기수입니다.